네, 정신없이요, 정신만남, 이제 2부입니다. 자, 용산에 가신 이유가 이제 길을 받으러 갔는데, 집에서 문을 열으면 그. 뭐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용산. 뭐가 이렇게 계속. 아, 요거는 정신... 방송 중에는 안 됩니다. 요거 좀 있다. 아, 예, 방송 왜? 좀. 왜요? 아까 아, 뜨거워서, 뜨거워서 좀만 기다리시고. 아, 그 기다려야죠. 아, 용산에 길을 받으러 가셨는데, 네, 네. 근데 창 열면은 뭐, 좀 보입니까? 네, 대통령실이 보입니다. 아, 바로 보여요? 네, 바로 보여요. 아. 그래서 맨날 인사합니다. 아침 인사. 아. 아, 저쪽엔 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데, 혼자. 아, 혼자. 예. 사실, 근데 호공에다 대고 인사하시는 거네요. 저쪽엔 받아주지도 아니, 않는데. 근데 그거 보여요. 우리 집에서. 아, 예. 근데 아. 눈이 마주친 척 같은 거. 뭐라고 하시면 안 되지. 나 홀로. 자, 김웅국 형님 정도 되면 전국구에 가장 뭐 아, 사랑받는 스타인데. 그러지 말고. 당을 하나 만들어서 홍국당? 그렇죠. 내가 볼 때 홍국당 만들면 최소한 뭐 몇백만 표 안 나오겠어요? 진짜 미안한 일인데 네. 아니 형이 당을 만드는 건 좋아요. 네. 홍국당이 그러니까 네. 전당포 이런 거 아니 참여 안 할 거예요? 나 홀로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이제 그 후보들이 도와달라고 이제 연락은 와요. 가서 이제 많은 국민들 만나면 왜 맨날 나만 도와주냐? 맞습니다. 당신도 한번 해. 네. 난 당신을 찍고 싶어. 맞아요. 그런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국당이 나온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진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형님? 생각이 있는데 이제 후원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한 거지. 근데 전국의 그런 인지도와 인지를 힘입어서 한번 국민의 그 원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네, 그걸 정치에 반영하는 게 정치니까요. 정신없어요에 나와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할까요? 아니 해도 됩니다. 어, 여기서? 네. 아 진짜 잘 생각하고 하세요. 형님 잘 생각 얘한테 이거 들었다고 그리고 이거 생긴 게 아, 잘 안 나갑니까? 이해하실 형님께서 생각을 오늘 그냥 여기 정신없이에서 발표를 하시죠. 그냥 편하게 발표하시죠. 조세호한테 제가 전화했던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 주위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본인이 하시기에는 그렇게 아. 주변에서 만들어서 추대를 해야 돼요. 추대. 이제 전 나이도 있어. 네. 네.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추대를 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에 국민에서 몸을 던지겠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장관도 하셔도 잘하실 것 같고 장관은 뭐 항상 있었어요. 예. 그 발표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있나 아. 왜 밀렸다고 생각해요? 내 주위 사람들이 가까워 친하면서도 추천 안 하는 거죠. 아.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내가 한동훈 총장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친구 뭐 형 그랬는데 지금은 첫 번째 김웅국 형은 여야 의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왜? 그냥 형이 막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아니, 절대 그런 거 형님 없어요. 형님 모셔놓고 이렇게 혼자만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용산 가서 기받으시고 2024년에는 꼭 김웅우 선배님의 원하는 소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고나 뭐 이렇게 뭐 원고는 자기가, 없고요.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네, 자기가 쓴 거예요. 의정, 멤버 수준입니다. 왜냐면 의정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항상 자기가 지금 우리 이제 아들 동현이는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뭐 여행한 그 네. 책을 냈어요. 예, 여행 에세이 아, 책을 또 냈습니다. 네.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이렇게 외국 여행을 했는데 아. 내가 이런 걸 자료를 모아놨다. 그래서 이걸 책으로 좀 냈으면 좋겠다. 네, 크, 진짜 읽어봤습니까? 네, 예, 다 읽었어요. 어, 집에서 누가 제일 기뻐하시던가요? 네, 아무도 관심은 없어요, 사실은. 왜요? 저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그 출판사에서는 네네네. 사인하고 뭐 이렇게 뭐 홍보하고 싶대요. 네, 네. 그런 걸 또 싫어하더만 해가. 아, 안 하고. 형님 네. 정준호 같으면 출판 기념회 해가지고 또 중동에서 누구 불러, LA에서 아빠 불러. 근데 또는 좀 이따 하죠. 왜? 여봐요. 왜 식사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아, 그래요? 네네네. 여기서 줬는데 좀. 아, 좀 아니, 자기가 드셔도 된다 그러고 아. 먹으려고 그러고 뺏어. 어쨌든 호랑나비가 떠서 다 집안 식구들 아, 다 검사하셨잖아요. 예, 예. 엄청났죠. 와, 정말 그때는. 이거 하나로 정말 엄청났었어요. 이거 하나?
이 춤은 어디서 이게 호랑나비 어떻게 그 뭐 나비야 날았다 뭐 이게 어떻게 하잖아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 제가 뭐 모티브를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 춤의 모티브. 근데 영어를 적절하게 잘 쓰시네. 이거 어디서 우리랑은 다르네요. 네. 이 사람 영어 이름 알아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그 때문에 달리냐 또 다. 네. 멜로 할 때는 멜로 이름이 있고 아, 사업할 때는 사업 이름이 있고. 아, 네. LA 이름이 있잖아. LA 이름. 네, 제임스. 왜냐면 또 자기야 LA 아빠 이름 조금 따라가야 되겠잖아요. My name is James. James. 너 유럽 이름 뭐였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말 그 동현이가 아빠. 아니 동현이가 아니라 춤 형 이거 어떻게 이거 아 형님이 좀 들어요. 아 이게 얘 얘기만도 사업할 때는 사업 이름이.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무명이잖아요 무명. 이제 처음 리허설 오는데 서서 호랑나비 뭐 한 마리가 이렇게 했는데 PD 에이디가 와서 네. 리허설 때. 리허설 때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에이디가요? 네. 그거 이제 이래가지고. 그, 저, 녹화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뭔가, 뭐, 움직이고 뭔가 보여줘야지. 어. 내가 일부러 안 보여준 거야. 네. 아,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 어떤 거, 이게? 이거 있었는데, 다른 가수들이 볼까봐. 아, 감춘 거예요, 일단. 아, 리허설 때. 아, 그건 안 보여준 거야. 당신은 볼지, 이번에 한 번은 끝나. 형, 아, 죄송합니다. 이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내가 볼지, 당신, 이번에 한 번은 안 오지. 어. 아, 호랑나비 이게 움직였다. 네. 한 마리가 했는데도 반응이 안 와. 아, 거기까지 이게 사실은 알았다니까. 이게 왜냐면요. 거기 저도 알지만 거기는 사실 이제 요 정도 하잖아요. 호랑나비. 호랑나비 여기까지는 뭐. 근데 네. 방청객도 있는데 반응이 안 온 거지. 안 오죠. 여기까지는 안 오지. 그럼 약간 더 안 오죠. 더 움츠러들잖아. 안 오죠. 몸이 어제 안 좋은 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좋아. 거기서 내가 이제 호랑나비야 날아봐. 네. 그 부분. 이제 본방에 들어가서. 출시야. 아니야, 첫 출시.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아,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My name is James. 자, 본방 앞에 뭐 쫙 찾지. 근데 호랑나비야 날아봐. 여기서. 거기서. 여기서 자빠진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거기서 다 계산이 있었던 거지. 계산 다 돼. 아. 그럼 내가 계산 못하냐? 아니, 아니, 그 전에 이제 그걸 충분히. 그래서 모티브를 어디서 가져왔냐고요. 이거를. 모티브는 이제. 네.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호랑나비 날개짓이죠. 아, 호랑나비가 이렇게 나는데? 예, 네, 날아가는 거고. 예. 네. 그 다음에 축구에 이제 허리, 이제. 아, 페인팅. 페인팅. 아! 상대를 속여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나비랑 축구랑 합쳐진 거예요? 저, 호랑나비다. 호랑나비랑 축구랑. 이 호랑나비, 여기는 이제 가볍게 한 마리가. 똑같은. 나가다가 이제 호랑나비야. 날아봐, 호랑나비야. 날아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가요.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페인팅. 아, 이거 페인팅. 왜냐면 축구할 때 페인팅 하잖아요. 이거야, 이거야. 골볼 이렇게 오면. 아! 요리 하려도. 아, 이런. 이런 MC 본 적 없어, 국내에서. 방청 대회를 봐. 거기서. 처음 보는 거다. 대회 살면 처음 봐. 저런 놈이 있고. 야. 왜 막 길박자 막. 야. 나야, 근데 피디도 놀랬고, 가수들 놀란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한 번 올라갔거든. 아니 줘서 애 더 해자. 호랑나비. 형 주사불 쳐. 날아봐. 아니 야, 이게 조심해. 그래서. 큰일 나. 네. 야, 피디 작가들 나한테 막 오는 거야. 와 여기저기서 막 섭외가. 내가 인사해도 안 봤. 안 봤던 사람들이 오는 거야. 호랑나비로 한 10년을 독주를 해오시다가 이제 두 번째. 59년 왕십리가 이제 뭐 그 바로 이제 뒤로 나와서 네네. 옛날에는 저 목소리가 왕십리 한 거리를 그 슬픔에 비가 내리네. 몇 년 전에 들었던 내 59년 왕십리는 정말 왕십리 열륜이 쌓였잖아요. 방 그 전에 이제 사고도 있었고 고생을 해가지고. 자, 아픔 이후의 김웅국 씨 노래입니다. 왕십리 한 거리에 그 슬픔에 비가 내리면 눈물을 삼키며 술을 마시며 옛사람 마신다.
정주는 사람은 모두 변하고 서울 하늘 아래 나 홀로. 아마 우리 저 시청자분들 느끼셨을 텐데 그냥 마이크 없이 그냥 툭툭 뱉는 이 숨소리와 호흡소리와 그리고 이 사비에서 다 질릴 때 사비. 근데 그게 지금의 이 투박하고 오히려 막 가다듬지 않은 그냥 이런 거칠면서도 남자의 숨소리가 막 오늘 김웅국 형님 편인데 이거 뭐 한 편은 10부작 중에 한 편 나간 겁니다. 10부작 중에 네, 수시로 이제 우리가 그때 그때마다 이제 국내 이슈 상황이 터졌을 때 항상 가슴 답답하고 예, 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못 할 때 형 이렇게 며칠 술 한 잔 드린다면 나는 좋은 내가 할 테니까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로 가야죠. 오랜만에 이제 또 카메오 출연을 하셨는데 우리 신현준 씨랑 저랑 예. 같이 주연한 영화 귀신 경찰 김수미 어머니 예, 김수미 선생님 나오죠. 드디어 이제 올해 2024년 추석 즈음에 이제 예.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준 씨가 또 직접 제작도 하셨고 또 예. 형님 모르셨어요? 예. 몰랐지. 제작했습니다. 특별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무슨 역할을 맡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자리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김병만 씨가 네. 약간 사이비 점쟁이로 나오는데 그 점집에 네. 그러니까 중간 사이비 역할 악권입니다. 아 그래요? 악권이에요? 우리 시사회 했는데 빵 터져요. 친구 뭐 형 그랬는데 지금은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조금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이 생길 때 네, 대신 네. 국민이 부른다 김웅국과 함께하는 국민이 궁금해한다 국민이 부른다 네, 국민이 부른다 저희가 이제 다 정신없쇼에 네. 그 채널을 만들 거거든요. 아, 그러면 평생을 방송해서 네. 제정신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신없쇼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이 사랑하는 팬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신현준, 정준호 이 두 분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두 분은 저랑 똑같은 그렇게 잔머리를 쓰질 않습니다. 네, 이게 두뇌토레이를 잘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네. 정신없죠?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정신없쇼 우리 정신만나 오늘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상남자, 의리남자 우리 홍국이 형님 모시고 한 3시간을 넘게 재밌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속이 시원하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왜냐면 네. 저희들이 못하는 얘기 또 홍국이 형의 흥신을 빌어서 우리가 대신 정말 이렇게 국민 흥 이거 좋네요.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정신 만남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고 또 재주가 많고 또 무엇보다도 몸으로 정말 진짜 열정을 다해서 혼신의 개그를 하고 네. 연기를 하는 누군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누구요? 우리 정글의 반칙 네. 네. 정글의 법칙인데 요즘에 정글의 반칙 계신데 오자마자 이제 정신없죠 네. 우리 채널에 출연해 주고 네. 그러면 김병만 씨 다음 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